자, 2019년도 12월 15일 일요일 날 날씨가 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아왔던 지난 삶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거론하면서 또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또다시 거론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친구 이야기를 할 것이고, 세 번째,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웠던 친구 중에, 그게 나야라는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닉네임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 제 친구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워갔던, 그게 나야라는 친구. 아마 마지막으로 배운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은 억만금을 준다라고 해도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거론을 할 텐데요. 방송물이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SBS 전국 CF 전국 방송으로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CF의 광고물인데요. 자,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전국의 SBS CF가 나갔던 그런 일인데요. 그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공중파라든가 지금 공중파밖에 없었죠. SBS, MBC, 뭐 KBS 이렇게 몇개 방송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종합 채널이 생겼잖아요. 생겨서 이제 방송이 많았지만 그때 당시에 벌써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벌써 한 10만 몇년전 일이니까. 광고가 TV 광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광고비가 붙습니다. 가장 비싼 타이밍이 저녁 때 9시 정도가 되는데요. 9시 정도에 그때 당시의 물가로 제가 기억하기에 15초 광고가 나가는데 한번 나가는데 아니다. 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5초 잠시 광고 나가는데 2천만 원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대가 떨어지면은 뭐한 800만 원, 뭐 새벽에 뭐 이럴 때는 뭐한 400만 원, 500만 원. 자, 이것을 한 달이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대기업 아니면 절대 광고를 못 냅니다.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조그맣게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가 건축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번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CF를 방송심의위원회에다가 딱 갖다가 이제 광고물을 제작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심의를 받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검증이 거의 다다 끝나는 것이고요. 거짓 광고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절대 할수 없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만만찮은 데가 아닙니다. 자, 그때 시절에 번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광고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광고심의를 딱 넣었더니 대기업도 아니고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번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니까 이 새끼 이거 미친 새끼 아니냐? 아니면 이거 사기꾼 아니냐? 이거 방송심의 못 내주겠다. 그래서 광고심의가 뭐 다섯 번 여섯 번씩 이렇게 반려가 됐었는데 불허가 됐었죠.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승인을 광고심의를 어떻게 받았냐면 언론사에다가 그러면 좋다.
제가 막 그냥 뭐 청와대에다가 뭐 민이 뭐 이렇게 민원도 놓고 막 이렇게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집요하게 하니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재산을 다가 언론사에다가 공개를 하고 이후부터 번수익금이 다 통장에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이후로 번수익금이 얼마를 벌었는지 방송 언론사에다가 언론사하고 계약을 맺어라. 그럼 투명하게 공개가 될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번수익금을 사유한다는 조건 하에 제가 광고 심의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러면은 이 광고물이 전국 CF를 탔는가? 타지 않았습니다. 타지 않아서 왜 타지 않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유괴범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일주일 넘어 한 번씩 뭐 약간 좀 과장되면 뭐그 정도로 그렇게 유괴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아들들이 다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집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잘났다고, 당신이 얼마나 갑부집 아들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번수익금의 50%를 사유에 환원하겠다고 생 지랄을 떠느냐. 그리고서 정말 저희 집사람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거 봐라. 텔레비에서 유괴범이 저러고 나오는데 당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앉아가지고 이런 세상, 이런 이돈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미친 짓을 하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내가 자식을 편안하게 못 키운다. 내 자식을 빌미로 볼모로 앉아가지고 이런 위험한 짓거리를 하는 남편은 하고 사는 게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은 간곡히 울면서 맨 마지막에 저희 집사람은 제 성격을 알거든요.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킨다라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옆에서 보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앉아가지고 CF 광고 심의까지 저렇게 끝까지 받아냈으니 광고 계약을 딱 맺는데 맨 마지막 날 저희 집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 봐라.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유괴범 때문에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냐. 저희 아들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술 한잔 먹는 자리에서 울면서 뭐 심지어는 뭐 거의 뭐 무릎 꿇다시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 광고물은 그때 당시에 전국 CF 계약을 다 마치고 CF 광고가 나가지 않았던 그 자료입니다. 그것을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 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제가 오늘 이 방송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페는요, 판다몰이라는 카페인데요. 제가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참 1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살았다는 것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가게 됐는가? 쫄딱 망해서 29만 원 들고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갈 때 일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세상이 바뀌어서 구글 어스가 생겼죠. 구글 어스가 생겼는데 위성 사진으로 전 세계의 땅을 다 훑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선택한 자리가 어디냐면 전라도 신안입니다. 신안은요, 제가 부동산의 귀재잖아요. 젊었을 때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부동산 사장님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겪어봤더니 차관성이라는 놈은 돈을 벌 자격이 있는 놈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차관성이라는 사람은 정말 신화적인 존재다. 제가 건축 사업을 할때 일입니다. 제가 건축 사업을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업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장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벽지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공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별의별 업종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데, 어느 날, 불과 뭐한 반년 전에 일인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이, 형, 타이라는 그 김호영 사장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우리 건축 현장에서 매번 일했던 사장인데,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하지. 그랬더니, 형, 내가 건축을 하면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동생이 이제 건축하는 현장에 이제 간 거죠. 지나가는 얘기로 어디서 많이 좀본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집을 지었었는데 이런 전원주택을 지었었는데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은 쫄딱 망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제 동생이 웃으면서 그거 제 형입니다. 친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벌어지기를 형님 어떻게 지내시냐? 어렵다는 거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사장님이 제 남동생한테 했던 이야기가 형님은 신화적인 존재였었다. 그 정도로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났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 능력을 보고 내가 정말 감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 남동생한테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이 부자 엄마 이야기를 이 아침에 제가 글쓴거 보고 저는 돈 버는 비결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라는 이 글을 봤어요. 자, 여기 보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고 부자의 이야기를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제가 입이 닳도록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하면서 주식 카페를 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누차 많이 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거든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돈을 버는 비결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 그거를 옆에서 귀동냥을 듣고 살아라. 그러려고 그러면 줄을 서야지요. 그런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지요.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글이 우연찮게 이제 부자 엄마님이 아침에 글을 썼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부를 모은 사람. 밑바닥부터 시작은 했지만 제가 아직까지 세계 최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며칠 전에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방송물로 녹음을 했습니다. 자, 돈보다는 인간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부자, 그 다음에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늘 가르쳐서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지만 부자로 만들어준 경험이 있는 사람. 저는 이거를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억만장자로 만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르쳐는 좋는데 그 사람들이 부자는커녕 쫄딱 망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이 쌓은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떠난 사람. 저는 이 이야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올바르다라는 거, 이건 이런 삶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조금 아까 사회에 50%를 기부하고 살겠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겠다라는 광고물을 찍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 인생이 지금 좋아졌습니까? 절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아래에 댓글로 오늘 오전 내내 수도 없이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뭐 오랜 그 아주 장문의 글로 제가 오전 내내 제가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보시고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지금 말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송을 잘 안 듣거든요. 인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짧고 간략한 그런 글을 좋아하거든요. 유튜브는. 그리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피곤하게 글 많이 쓰는 거요? 절대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런 거를 잘 읽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죠. 요새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뭐 짜증나게 글 많은 거. 아, 이런 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방송물 그렇게 오래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해야 될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돈 버는 방법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올라오는데 보통 그런 진정성이 있는 자료들은요 방송물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근데 서론이 길잖아요. 중론도 길고 짜증나. 그래서 저도 그냥 터치하고 넘어가는 글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 저 사람 글은 저 사람 방송물은 내가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자면서도 그 방송물을 듣습니다. 자면서도 귀에다가 헤드폰 끼고 그리고 잠자면서도 저는 들어요. 그게 제가 돈 버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날 여태까지 돈을 벌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요. 자면서도 돈 버는 방법을 귀로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돈 버는 비결을 캐치를 했고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 돈 버는 비결을 파헤치는데 원동력이 단 몇 가지 단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를 툭 던지는 그 얘기, 그 단어, 몇 개의 단어가 지금의 제가 온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돈을 벌고 싶으면 귀에다가 돈을 벌어본 사람 이야기를 자면서까지 헤드폰 끼고 들으면서 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돈 버는 비결을 터득한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뭐 수많은 얘기를 다 하면은 이 방송물 이 페이지 하나 갖고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는 사회에 환원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런 삶을 권유하는 세상, 그것 또한 별로 저는 권하고 싶지 않다. 제 가치관이 50대 중반이 넘어가서 요새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요, 누구나 원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권유하는 사람들의, 이런 얘기 또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냥 이 밑에 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제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아까 제도 이야기했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광고물을 내지 못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펜션이라는 것을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돈 버는 머리가 좀 뛰어나서 전원주택 사업을, 목조주택 사업을 아주 국내에 크게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죠. 이렇게 성공하기 이전에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때가 되면 다들 뭐 여름철이면 피서 한번 가잖아요. 그때는 뭐 스키장 갈수 있는 여건은 도저히 못 되고, 뭐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남들처럼 여름철에 휴가 기간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돈을 벌어가지고 한 백만 몇십만 원 주고 프라이드를, 제가 난생 처음 산 차가 프라이드거든요. 그 프라이드를 백 몇십만 원 주고 그때 당시에 산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용이 생겼으니까 집사람을 옆에다 태우고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해가지고, 그때 뭐네살 다섯 살뭐 요럴 때니까 그래도 조금 돈을 벌어서 가평 쪽으로 이제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더니 가평이 아마 백운계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백운계곡 쪽으로 놀러 갔는데, 웬병 좋은 자리는 전부 다다 식당들 뭐 이런 데에서 자리를 다 깔아놓고 평상을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하루 4만 원, 5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게 벌써 뭐한 20년 전 얘기니까, 4만 원, 5만 원이 지금도 4만 원은 뭐 4만 원, 5만 원은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그 물가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최하 3만 원에서 5만 원 받았거든요. 아니, 놀러 가서 계곡에 발 담그고 밥한끼 먹으려고 하는데, 그 평상에 앉아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아씨발, 세상 정말 족같네.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해서. 근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듯이 그냥 제가 솔직한 감정으로, 좀 몰상식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제 그때의 심정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씨발, 진짜 세상 족같네. 텐트 하나 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삼겹살 사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김치 몇 가지 담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앉아서 편안하게 고기 좀 구워 먹고 오고 싶은데,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그런 자리에 계곡에 들어가지고 발도 담글 수 없는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서 4만 원, 5만 원씩 받아요. 제가 그때의 경험이 훗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원주택 사업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시장을, 내가 한번 돌파를 한번, 새로운 시장을 한번 개척하고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여인숙, 여관, 그 다음에 모텔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모텔을 딱 뛰어넘으면 바로 그냥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이 없을까? 있긴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말리포 해수욕장 가가지고 3년을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던 곳이 있습니다. 민박이에요. 그래서 아 민박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민박이라 그러면 그냥 헐릇으로만 그냥 동네 주민들이 그냥 방 하나 빌려주고 헐릇으로만 주택이죠. 그래서 민박이라고 해가지고 민박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 뭔가 좀 고급진 용어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막 뒤져봐 봤어요. 야, 미국에는 민박이 어떤 민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럼 미국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유럽 쪽으로 한번 찾아봐라. 아, 유럽이라는 나라는 좀 고급진 용어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유럽의 민박집이 바로 펜션이었습니다. PEN,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용어로 이제 사전을 딱 찾으니까 그게 펜션인데, 이거를 펜션을 어에 이루 져야 될지 아예 이루 져야 될지 대한민국에서 최초니까 이게 맞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뭐 국문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아, 어의 이가 낫습니다. 이게 어감이 더 맞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펜션을 그러면은 어에 이루자 짓자.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펜션이라는 이름도 모를 때 생소할 때 펜션이라는 것을 강원도 현대 성우 스키장 성우 리아 이렇게 말이 엉키나. 성우 스키장 바로 그 건너편에 이제 56객실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펜션을 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광고 계약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광고 계약을 했는데 SBC하고 했는데 광고 안 나가면 이거 계약금 이거 뭐다 뜯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펜션이라는 것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국 SBS CF 방송으로 나갔던 동영상 자료인데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됩니다. 자, 압축 파일로 올렸기 때문에 동영상 화질은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벌써 뭐 거의 뭐 십만 몇년전 얘기니까 그때 당시에는 TV로 나가는 거 화질이 좋지만 컴퓨터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동영상을 고화질로 볼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압축 파일로 올려서 동영상 자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공간이 있어 행복하다. 신나는 것, 즐거운 짓, 관성주택.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광고 CF를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광고 카피를 제가 다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그때는 막 토요일까지 다 근무했으니까, 토요일 날 근무 끝나고, 일요일 날좀 편안한 곳에, 나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 그런 곳에 가서 편안하게 하루를 푹 쉬고 싶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광고 카피로 제가 제작을 하게 된 건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가 나오네.
나만의 공간이 있어 행복하다. 신나는 곳, 즐거운 집, 관성주택. 자, 지나간 자료인데 제가 오늘 그냥 곁다리로 살짝 넣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아까 이제 그 사회 환원에 대한 거, 그런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살죠. 자, 그렇지만 세상은 절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제 친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내년에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이전에 전화가 왔어요. 요새 좀 어떠냐? 그래서 제가 뭐 괜찮지, 그냥 뭐 잘 벌고 잘 먹고 그러고 산다 그랬더니, 야, 지난주에 얼마 벌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9,800 벌었다. 지난주에는 한 6,800 벌었고. 그랬더니 하품을 쩍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가, 내년 1월 달에 모든 것을 접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 친구가 일하면서 제가 사는 인천에 몇 번을 왔냐면 한 수십 번을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배우지 마라. 배우려고 하지 마라. 넌 안 된다. 내가 너 같은 사람 수도 없이 봤다. 내 카페에서 나한테 돈 버는 방법을 고가의 비용을 내고 배워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형님 때문에 정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술 한잔 사는 놈 한 명 못 봤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누차 신신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너가 빨리 습득을 했으니, 돈 버는 방법을 길을 빨리 배운 거잖아요. 길을 빨리 배웠으니까 내가 이 비법을 터득하는데 하루에 22시간씩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이건 파생상품입니다. 내가 주식이라는 이 돈 버는 비결을 배우는데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안 잤습니다. 제가 30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감자 두 번 당하고 상장 폐지 두 번 당해서 몇 억이라는 돈을 날리고, 그때서부터 돈 버는 비결을 내가 배우겠다고 혼자 독학으로 터득하기를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백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그렇게 돈 버는 비결을 터득하기까지 하루에 4시간만 자자 그러면서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준 적은 없습니다. 책에서 그 비법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그 비법을 막연하게 터득을 할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경제TV를 켜놓고 차트를 켜놓고 백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그냥 차트만 돌려보다가 그래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방송물을 켜고 잠잘 땐 한국경제TV를 헤드폰에다가 이 귀에다가 꽂고 잠을 잡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게 내 머릿속에 잠자는데 그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자다가
그 단어가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오른 거죠.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 조금 아까 저 사람이 한 얘기가 뭐지? 그리고서 그때서부터 네이버에서 그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닦아놓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 몇 개의 단어,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4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4개, 5개밖에 안 되는 그 단어를 제가 자다가 머릿속에서 자다가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팍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비밀을 찾게 됩니다. 금융시장의 비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전에 제 카페를 하면서 제가 누차 방송물을 찍으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저는 돈 버는 비밀을요. 그동안 방송에서 누차 수백물의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돈 버는 방법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줬습니다. 말로,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 약삭 빠른 사람은요, 그걸 캐치해냅니다. 제가 자다가 어느 방송 증권 애널리스트가 지나가는 얘기로 툭 던진 그 얘기에 제가 비밀을 찾아내듯이 약삭 빠른 사람들은 저는 그동안에 카페를 10년 동안 하면서 수도 없이 돈 버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장 중요한 비밀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죠.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불보듯이 다 바보가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까발려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비밀을 캐치를 못하는데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밟지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던지는 얘기가 저게 돈 버는 비결이라는 것을 캐치를 못하는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앉아가지고 와서 몇 시간 동안 배운다고 그게 자기 지식이 되겠습니까? 돈 버는 욕심만 있지 돈 벌려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돈 내고 배우는 사람들한테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가르쳐주면서 그날 수십 번 다짐을 받습니다. 너 절대 나한테 오늘 이 돈 버는 비결을 벼락 공부하듯이 배웠다라고 해서 너가 너 것으로 지금 당장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김연아가 오랜 세월 동안에 혼자서 터득을 해서 트리플 악셀인가요? 뭐 그런 거를 해서 세계적으로 탑으로 등극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연아도 지금 일선에서 물러서서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가르치는데 지금 수년이 지났어도 김연아 같은 사람이 지금 탄생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트리플 악셀을 배울 때까지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이 지나야 제2의 김연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버는 비결을 배웠어요. 분명히 배웠는데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앞당겨져서 지식이 없는데 먼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빨리 벌고 싶으니까. 배운 대로만 하면 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돈을
실 공부도 안 하고 실전 투자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게 나야라는 친구도 최종적으로 저한테 마지막으로 배워간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 나야 너 이 방송 잘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마. 내가 오늘 친구 이야기 다음에 너 이야기를 할 거야.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전에 제 친구 이야기를 할게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제가 닦아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권력입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내 밑에 와서 꼬리를 내리고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의 힘이 여기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게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닦아놓고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거론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방송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와서 너한테 와서 이 돈 버는 비결을 배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입이 닳도록 제가 부탁했습니다. 남아있는 친구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그 친구가 남아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주식회사를 차릴 거니까 차라리 주식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게 너한테 도움이다. 돈 버는 비결 배우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랬더니 친구가 어느 날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막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야, 나는 왜 안 된다고 그래 이 새끼야. 너가 됐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러지 새끼야. 그러면은 된다는 거를 안 된다고 그러니. 내가 너한테 돈 버는 비결을 돈 받고 가르쳐주냐 이 새끼야. 제가 친구끼리 대화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너한테 돈 버는 비결을 돈 받고 가르쳐주겠냐? 이 씨발놈아. 그러고서 내가 막 욕하면서 얘기했어요. 안 된다니까 이 새끼야. 또다시 실패하려고 그래? 너 인생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다가 나이 50 넘어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하수구 청소하면서 그 더러운 똥냄새 맡으면서 3년 동안에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지금 1억 만들었잖아. 1억 만들어서 그거 갖고 종잣돈 해서 재기하려고 하는 거 내가 그냥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 스스로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래니까. 하지 말라고 이 개새끼야. 쫄딱 망하니까. 내가 너 같은 놈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수없이 봐왔다니까? 너도 똑같이 망하고 싶어? 안 된다니까. 너가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줘도 너는 돈 버는 기술을 내가 가르쳐줘도 앉아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실전 투자 안 하고 하루에 죽어라고 10시간씩 20시간씩 나처럼 공부 안 한다니까?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너 재산이 돼? 가르쳐줘도 안 돼, 이 새끼야. 그 정도가 아니면 못 한다니까? 나한테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애들, 수십 명의 애들이 그거를 다 입증하고 있어. 근데 안 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야. 너가 그동안에 피눈물 나게 벌었던 거 이 시장에서 단 하루만 다 날려.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그 돈 다 날라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 씨발놈아.
친구가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면 왜 내 이야기를 곱씹어 볼 생각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저 새끼 돈 벌어가지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어? 그러면 내가 너 밑에 미꾸냥이 들어가가지고 평생 똥 닦으면서 어? 돈 벌어달라고 그러면은 뭐 이런 심정이냐?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는 이야기 안 했죠.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치사할지 모르지.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안 돼, 새끼야. 너가 나 정도로 독한 마음 갖고 피눈물 나게 그 세월을 너는 살지 않았잖아. 내가 그걸 너가 나처럼 살았다는 걸 내가 인정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늦은 나이에 그렇게 한번 실패해서 재기하려고 3년 동안 하수구 청소하면서 1억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너가 나보다 빠지는 게 없으니까 내가 너보다 머리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침을 튀기면서 씨발놈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작년 올해 수십 번 올라와서 나한테 그 얘기 할 때 제가 다 슬르고 어느 날은 좋게 얘기하고 어느 날은 정말로 열받아서 오늘처럼 씹새끼 개새끼 족같은 새끼 이래가면서 친구를 위해 가지고 제가 욕을 해대서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한 반년 넘게 전화 한 통화 안 하던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얘기로 하지 마 임마. 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살아? 내가 너 같은 애를 위해서 내가 주식해서 차렸잖아 이 씹새끼야. 그러니까 덜 벌더라도 내가 죽어라고 벌어가지고 나눠줄 테니까 이 새끼야. 그렇게 하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시장이 엄청난 돈을 버는 곳은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 들어와서요. 5억이라는 이 지난 10년 동안에 카페 하면서 번 이 회비 교육비 갖고 저 이 돈 다 날렸어요. 어디에서? 주식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저도 그 돈 다 날렸다고요. 다 날려서 하도 열받아서 5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땅바닥에서 잔 적이 없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믿겠어요? 단 하루라도.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 하도 의자에서 22시간씩 앉아있어가지고 눈은 이제 병신 다 됐고 엉덩이요? 진물이 터져가지고요. 거짓말도 안하고 두께가 1cm 정도 될 정도로 그 욕창이 생겨서 진물이 한여름에는 질질질질 흘러.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겪으면서 배운 비법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제가 주식카페에서 선수잖아.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자부하는 선수잖아요. 제가 차트를 볼지 모릅니까? 그런데 선물옵션 시장에 들어와서 8번 잘 먹다가 한 번 두 번에 왕창왕창 다 깨져가지고 주식카페를 하면서 10년 동안 회비 받았던 거 여기 이 파생시장에 그 돈 다 날렸다니까. 그 돈이
5억이 넘어요. 그래도 물러나고 싶지 않아서, 실패하고 실패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5년 동안 2시간 이상 땅바닥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 안 열리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 왼종일 22시간씩 공부합니다. 지금도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니까? 자, 이제 오늘, 자, 여기서 이제 친구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그게 나야. 너 잘 들어. 너 그저껜가 형한테도 또 쪽지 왔지? 핸드폰으로? 내가 그거 읽어줄게. 잠깐만요. 이 자료를 좀 찾아야 됩니다. 이게 또 갑자기 또 찾으려고 그러니까 또. 자, 12월 12일 날 목요일 날, 아, 그 전에 거, 아, 며칠 전 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스승님, 크루드 오일이요. 주봉에서는 75선이 강력한 저항이니 59 초반에는 강한 매도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는 20선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60 저항받고 내려가느냐 변곡점이지만 월봉 20도 하방의 저항선이니까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이러고서 제가 문자가 왔길래 고점에서는 매도가 맞는데 추세는 상승이다. 조정시 매수가 유리하다. 크루드 오일은 잡주니까 지지선을 맹신하지 말라. 이거 다 교육 내용에 다 들어갔어요. 이게 다 돈 버는 비결인데. 그리고서 또 문자가 왔어요. 주봉상 20이 지지하고 당기 이평선도 60을 깨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35선 뭐 아무튼 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문자 왔어요. 스승님 대박 터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신지. 자,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스승님 얼마 전에 월봉 20선하고 주봉 121선이 겹쳐서 매도 쳐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크루드 오일은 단기 이평선이 주 50선을 뚫어서 방향이 상방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건가요? 이러고서 문자가 또 왔길래 제가 답변도 안 했습니다. 왜 답변 안 했는지 그게 나야. 너 잘 들어라. 자, 그게 나야가 제가 닦아놓고 그냥 얘기할까요?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니까. 이 친구가요 의사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의사면 공부 잘하잖아요. 머리 좋잖아요.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울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5년이든 3년이든 나는 10년 걸렸지만 너희들은 너는 머리가 좋아서 의사까지 했으니 절대 실전 투자하지 말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3년만 팔아. 네 머리가 정말로 똑똑하면 1년 반이면 하루에 20시간씩까지는 못해도 하루에 5시간씩 저녁 때 의사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집에 퇴근해 가지고 집에 오면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씩 이미 돈 버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으니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나처럼 10년은 안 걸릴 거다. 그러니 빨리 벌려고 욕심내지 말고 너희들한테는 새털 같은 날이 있고 젊음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돈 버는 지식까지 빨리 터득해 갔잖니. 그러니 실전 투자하지 말고 공부하는 데만 3년을 투자를 한번 해봐라. 직장 퇴직해서 집에 와서 3년 동안만 실전 투자하지 말고 오늘 배운 이 지식으로 이 지식을 기반으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거를 예측하는 공부를 3년 이상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전 투자해라.
그때는 실전 투자한다라고 그래도 내가 안 말리마.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교육 받으면서 수십 번 질문했고 수십 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절대 실전 투자 안 하겠다고. 자 이렇게 배워간 친구들이 다 쪽박쳤어요. 이 친구 또한 잘 벌다가 며칠 전에 지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서울에 가느냐고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느냐고 조계사 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그래도 오일이 지지선을 막 깨고 막 내려갈 때 그때 매수 들어갔다가 그동안 벌은 거 반대매매로 다 날라갔습니다. 한 방에 다 날라갔어요. 그동안에 번 거. 그러면 그날 왜 다 날라갔는가? 공부 가르칠 때 다 가르쳐 줬어요. 해답을. 오늘 너가 배운 이 기법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인정해라. 형이 가르쳐준 구간에서 단 한 틱이라도, 단 두 틱이라도 빠지면 아, 추세가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 지금서부터 반대로 발악장에다가 배팅하자.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넋놓고 그냥 쳐다만 본 겁니다. 그리고 계속 뭐 계속은 뭐 자산이 많지 않아서 계속 뭐 분할 매수는 못하지만 뭐 그래도 조금 재산이 있으니까 한 계약이라도 더 분할 매수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깨고 내려가는 원의 장이 나오니까 그냥 그동안 버는 거 한 방에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자 왔어요. 그저께. 그래서 제가 답변 안 했습니다. 이 친구 섭섭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게 나야 너 잘 들어. 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참고서 펴놓고 앉아가지고 보면 수학 문제 금방 풉니다. 참고서 도움 받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참고서 역할을 해드린 겁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이 친구 절대 홀로서기 못합니다. 돈 버는 방법은 다 이미 가르쳐줬어요. 그럼 복기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지. 계속 참고서를 찾으려고 그러면 해답을 참고서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지식이 내 머릿속에서 쌓여가지고 내 것으로 되겠냐고. 안 되지. 절대 살아있는 내 지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참고서를 찾으려고 그러고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나한테 답을 원하려고 그러면 절대 이 친구는 자기 지식으로 만들지 못해요. 왜 힘들 때마다 참고서 살짝 펴가지고 참고서 살짝 들어서 한번 보고 싶거든. 그럼 다음에 또 그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그 해답을 찾겠냐고. 못 찾지.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녹음으로 해답을 주는 겁니다. 네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너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너 스스로 그 지식을 그 해답을 너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굳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몰차지만 호랑이가 자기 새끼 키울 때 낭떠러지에다가 발길로 던지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처절한 거니까. 제 친구입니까? 제 친구니까 사심이 하나도 없이 제 친구와의 일을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제게 속으로 나한테 말을 안 하지만 저 씹새끼 앉아가지고 돈 버는 기술 가졌다고 유세 떠나?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왜 가르쳐 주면 될 걸 왜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 왜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그래? 극구 부인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와서 저한테 누차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안 된다, 내가 너 같은 사람 수도 없이 봤다. 지금 와서 나한테 비싼 돈 내고 교육받아서 가지고 간 사람들 수도 없이 깡통 찾는데, 걔네들한테는 아직 젊음이라는 것도 있지. 젊음이라는 재산이라는 게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잖아. 근데 넌 씨발로만 앉아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야, 이 개새끼야. 우리 옛날 같으면 너가 죽었든 내가 죽었든 벌써 한 놈은 뒤졌대니까. 세상이 좋아서 의료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너도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나도 언제 죽을 줄 몰라, 이 새끼야. 여기에서 너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피눈물 나게 이 친구가요 한 달에 300만원 조금 넘게 노가다를 하면서 하수도 시궁창 돌아다니면서 그 하수도 그 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묻히면서 앉아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벌어서 280만원, 250만원씩 3년 동안 모은 돈이 지금 겨우 1억이 될까 말까 해요. 이 돈을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이 시장에서 성공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하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이 새끼가 내 진정성을 안 알아준다니까? 제가 열받잖아.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씨, 진짜 족같네. 개새끼. 씨발 가르쳐 주지. 남들은 저한테 몇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지만 저는 친구한테 돈 하나도 안 받고요. 그리고 주식 추천할 때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한 종목 100만 원, 200만 원씩 추천받았지만 저 지난 3년 동안 이 친구한테 단돈 10원 하나 안 받고요. 제가 돈 보니까 오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어느 날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앉아가지고 나이트클럽 갈 때도 제가 수십만 원 비용 다 냈고요. 스트레스 풀라고. 얼마나 진정성을 더 이상 보이냐고. 근데 이 친구가 오늘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진짜 여기서 쓰러지면 3년 동안 모은 재산, 그 1억이라는 재산 얼마나 피눈물 나게 모았습니까? 그 친구 얼마나 독한 놈인지 내가 잘 알아요. 그래도 그거는 몸뚱아리를 벌어가지고 저금하는 거고 이 시장, 금융시장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지식이 없으면 배운다고 그 지식이 당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날마다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데, 아니 그날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100점 맞는 법은 없잖아, 때려 죽어도. 근데 왜 이 십새끼가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자꾸 우기냐고. 불바듯이 앉아가서 3년 동안 벌은 거 단 이틀이면 다 날릴 텐데. 제가 그냥 친구니까 그냥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더 전달력이 강하게 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속에 있는 마음 편안하게 친구끼리 하는 얘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용어 그대로 쓰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는 거예요. 친구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배워서 금방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갔다가 그나마 피눈물 나게 모은 지난 3년 동안의 그 1억이라는 돈,
그 돈 다 날릴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제가 올바른 겁니까? 아니면 안 가르쳐준다고 나를 속으로 욕하는 제 친구가 나쁜 새끼입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의 진정성을 모르면 얼마나 친구를 아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이 개새끼야. 이 방송 좀 들어, 이 새끼야. 남들은 와가지고 돈 벌려고 앉아가지고 댓글 쓰면서 글 쓰면서 고생하는데 넌 카페에 와가지고 이 새끼야 글 한 번 안 쓰는 새끼가 앉아가지고 돈 버는 것만 홀라당 배워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너 이쁘게 생각하겠냐 이 새끼야.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안 남은 친구니까 그래도 너한테 길은 제공하잖아. 10원 하나 안 받고 밥 사주면서 이 새끼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제발 좀 해 이 새끼야. 자, 제 친구니까 욕 좀 하면서. 아, 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은요, 제 친구 만나면 제가 얘기 듣다가 하다가 안 되면 승질을 지금처럼 냅니다. 이 씨발놈 족같은 놈이 이래가지고. 사람이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은 귀가 있으면 이 새끼야 귀를 좀 뚫고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씨새끼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막 욕합니다. 그 친구가 오늘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들으라고. 그래도 말을 제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제가 오늘 작정하고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이 씨팔놈아. 어이씨. 자, 나야 형 얘기 잘 들었지? 그러니까 너 것으로 만들려고. 마지막 당금질이 필요해 너한테는. 그러니까 해답을 나한테 얻으려고 하지마. 너 스스로 찾아. 그렇게 자꾸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게 축적이 돼서 너의 지식이 되는 거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돈으로 환산돼서 들어오는 거야. 입이 닳도록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그 해법을 왜 참고서 살짝 펴놓고 곁눈질로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 너께 안 돼. 알았지? 형의 진심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이야기니까 형 이야기 절대 헛뜻 듣지 마라. 이미 반은 왔다. 이미 반은 넘었어.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있어. 네가 그러니까 나머지 7부 능선을 뛰어넘는 노력을 너 스스로 해야 되고, 7부 능선, 그 능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9부 능선, 10부 능선은 바로 코앞이야. 그러니까 다 원점으로 돌리고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지마. 이제부터 너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이 너의 지식이 되는 거고, 그 지식이 너한테 돈이 되는 거야. 편한 걸 찾지 마라. 내가 니한테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자, 벌써 이렇게 떠들다가 보니까 1시간 7분이 넘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물로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제 친구 이야기를 겉대서 얘기해줘야 이게 위선이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냥 친구하고 똑같이 대화했던 그 이야기, 그 목소리 톤으로 제가 그냥 감정이 실릴 때 그때 그 마음으로 그대로 방송 녹음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장은 지식이 돈입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이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은 넘지 못할 벽이라면
차라리 그냥 돈 버는 놈 옆에 와서 순댓국 한 그릇 사주고 뭐 생맥주 한 잔 사주고 그렇게 인과관계 맺으면서 그냥 곁다리로 돈을 편안하게 조금 적게 벌더라도 조금 늦게 벌더라도 안전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무슨 말 아시죠? 편하게 살 거냐?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갈 거냐? 그리고 안전하게 갈 거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